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하게 민트초코 과자들을 제가 여러 개 샀거든요. 그래서 민트초코 과자들을 언박싱하고 실제로 먹으면서 어떤 맛이 나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미로 만드는 영상이니까요. 좀 부담 없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할게요. 총 6종의 과자를 샀는데요. 하나하나씩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준비한 과자는 오리온 초코파이인데요. 네, 한국인이라면 한 번쯤은 당연히 먹어봤을 초코파이에서도 민트초코 맛이 나왔습니다. 주니어 사이즈로 출시가 됐는데요. 민트초코 초코파이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좀 달긴 한데, 초코보다는 민트 향이 좀더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시멜로, 이게 민트의 좀 향이 좀 진하잖아요. 그거를 마시멜로가 좀 완충작용을 해주는 것 같아요. 약간 스펀지처럼 좀 빨아들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초코파이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민트를 싫어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먹을 수 있을 만한 맛인 것 같아요. 근데 민트초코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사실 처음 이걸 뜯었을 때부터 좀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냥 안 먹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맛은 있어요. 이렇게 민트 초코파이를 한번 먹으면 안 돼요? 맛있어요. 초코파이에다가 민트를 끼얹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대신 초코의 향은 조금 덜한 대신 민트 향이 확 올라간. 근데 마시멜로 때문에 좀 완충작용이 되는. 어쨌든 굉장히 밸런스가 맞는데 좀단 느낌은 있어요, 확실히. 다음 알아볼 과자는 민초송이입니다. 네, 초코송이에다가 민트를 조금 끼얹은 그런 그림인데, 초코파이에 비하면 조금 더 초코 향이 날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민트랑 여기 밑에 있던 초코랑 그리고 밑에 뿌리까지 합하면 어떻게 될지 조금 맛이 궁금한데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초코의 향이 좀더 강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그 그림에서 봤듯이 확실히 초코의 맛이 느껴져서. 그런데 약간 인공적인 맛이 좀 있어요, 초코파이에 비하면. 초코파이는 인공적인 맛이 나다가도 마시멜로가 이걸 완충을 해주는데, 이거는 완충하는 게 없어서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꽂아버리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민트 처음에 딱 씹었을 때 민트 향확 나고, 그 밑에 초코 향확 나고, 그 밑에 이 뿌리 부분. 근데 이게 그렇게 생각보다 민트 향을 확 잡아주지는 못하는 것 같고, 그냥 네, 섞이게만 해주는 것 같아서 초코파이보다는 조금 인공의 향이 강한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네, 다이제입니다. 근데 다이제도 민트가 나왔는데, 이거는 신이라고 하네요. 보통 다이제 하면은 되게 두께가 굵잖아요. 몰랐는데 이 다이제 하나의 칼로리가 정말 엄청나다고 합니다. 이거는 좀 씬으로 나와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히려 먹기는 좀더 편할 것 같아요. 기존 다이제는 굉장히 굵어가지고 한번 먹을 때한 4번으로 쪼개서 먹고 막 그랬었는데, 이거는 부담 없이 한 입에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생겼거든요. 밖에는 네, 원래대로 통밀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이제 민트초코 맛이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맛있어요. 맛있고, 다이제의 그 특유의 통밀 향이랑 그 민트 코팅된 거랑 굉장히 조화롭게 잘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딱한 가지, 초코 맛이 안 느껴져요. 그냥 민트 맛. 네, 초코라는 맛이 별로 안 느껴져서, 그게 조금 아쉬운 거 빼면은 민초단한테는 약점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초코 맛이 안 느껴진다. 네, 그거 빼고는 사실 다이제로서는 정말 좀더 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다이제가 너무 두꺼워가지고 저는 잘안 먹었었는데, 세 개로 쪼개가지고 출시되는 거면은 가끔 생각날 때 이런 거 하나 뜯어가지고 세개좀 끊어 먹으면은 칼로리 걱정 안 하고, 물론 뭐 이것도 칼로리가 좀 높긴 하지만 천천히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 초코 맛이 안 느껴진다는 거 빼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맛있는 과자인 것 같아요. 그 다음은 ABC 초코 쿠키예요. 이거 다들 아실 것 같은데, 뭐 어릴 때 영어학원 같은 데 가시면 선생님들이 이제 잘했다고 가끔 선물 줄 때 이거 주잖아요, 초코 쿠키. 이거를 이제 민트 초코 버전으로 또 출시를 했습니다. 오, 약간 제가 알던 초코 쿠키가 아닌데요. 원래 기본 초코 쿠키는 이게 없었거든요. 꼬다리가 없었는데, 네, 이 민트 초코 쿠키 버전에는 생겼어요. 네, 그래서 약간 버섯 같은 느낌? 네, 버섯 같은 느낌이 돼가지고 이 밑에 부분이 초코인 것 같고 위에 부분이 민트랑 초코랑 좀 합쳐진 것 같아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알고 있던 ABC 초코쿠키랑 다른 맛이에요. 원래 ABC 초코쿠키는 딱 입에 넣고 녹여먹고 삼키는 편인데, 이거는 일단 좀 씹는 맛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던 그 꼬다리 부분이 초코가 아니고 빵가루들이 모여있는 느낌이어서 이게 좀 터지는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씹는 맛이 있고, 막말로 표현하자면 좀 자갈 씹는 느낌이 있어서 색다른 식감을 자랑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이 ABC 쿠키랑은 좀 다른 맛인 것 같아요. 애초에 좀 패키징을 좀 다르게 한 것 같아요. 요번에 새로 이걸 민초쿠키를 만들면서 일단은 모양부터 좀 바뀌었고 또 식감도 굉장히 달라졌고 혼합된 맛이 좀 나는 것 같아서 색다르고 신선한 맛인 것 같아요. 맛있는데 기존에 알고 있던 그 오리지널 맛이랑은 좀 달라서 좀 생소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드실 때는 조금 다르다는 거를 좀 인지하고 드시면 좀 더 시식을 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제 볼이라는 건데요, 저는 한 번도 못 본 그런 종류의 과자입니다. 그동안 두꺼웠던 것들을 좀 잘게 쪼개고 이제 동그랗게 말아서 만들었는데, 한번 다이제 볼을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약돌 같이 생겼어요. 조약돌 석기시대 느낌도 좀 나고요. 이제 이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동글동글한 그런 키세스 초콜릿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요. 굉장히 귀염귀염해요. 맛이 굉장히 귀염귀염한데, 이거를 좀 설명드리기가 약간 좀 추상적인데, 이거랑 비교를 해보자면 이거는 약간 좀 되게 품격 있게 먹는 느낌이거든요. 이거를 조금 조금씩 씹어가면서. 근데 이거는 딱 한 입 딱 물잖아요. 그럼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던 빵가루들이 막 그냥 터져버려요. 그러면서 이 코팅되어 있던 것들을 다 그냥 커버를 해버리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아이들이 먹기 굉장히 편할 것 같고, 다이제 그 통밀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이거 다이제 볼을 먹으면 굉장히 가볍게 드실 것 같은데, 단점은 너무 먹기가 쉬워서 이거 먹다가 10분 만에 한 통 다 먹고 또 한 통 다 먹고 그러다가 살찌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피하셔야 될 품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먹기 좋고 맛도 있고 좋지만 다이어트 실패의 주범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제품에 대한 전혀 문제는 없고요. 네, 마지막 제품은 이 아몬드 초코볼 민트인데요, 이건 아몬드여서 제가 마지막으로 빼놨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 배경이 초코로 코팅이 되어 있어요. 일단 이 다이제 볼과는 다르게, 네, 다이제 볼은 이렇게 펄한 민트 색깔이고 아몬드 초코 민트는 갈색, 초코색을 띠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거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초코가 굉장히 좀 진해요. 다크 초콜릿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초콜릿 중에서도 마일드한 초콜릿, 진한 초콜릿, 그리고 이제 다크 초콜릿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다크 초콜릿 초입부에 있는 그런 초콜릿을 뜬 것 같고, 한 입 딱 씹으면 초콜릿 향이 확 나면서 그 안에 이제 아몬드랑 그 초콜릿 사이에 민트 향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민트가 이제 터지면서 민트 향이 확 나고, 그러면서 이제 아몬드가 또 씹히면서 아몬드의 그 고소함이 이제 세 개가 어우러지는 그런 맛이 나는데,
생각보다 조화가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초코파이 먹는 거랑은 또 다른 느낌? 초코파이는 굉장히 물컹물컹하면서 식감이 굉장히 부드럽게 잘 흘러가는 반면에 이거는 아몬드다 보니까는 조금 단단한 게 있지만 단단한 게 계속 씹다 보면 이제 좀 흐물흐물해지잖아요. 그거랑 이제 잘 섞여서 식감이 굉장히 진하게 넘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코랑 아몬드가 메인인 것 같고 민트는 곁다리, 사이드로 들어가는 느낌이어서 민트 초코 아몬드라고 마케팅은 했지만 메인은 초코랑 아몬드인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민트 초코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아몬드랑 초코에 대해서는 크게 거부감이 없으신 분들이 드시기에 괜찮은 것 같다. 근데 오히려 민초단은 이거를 먹고 좀 약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몬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굉장히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을 것 같아요. 오늘 6개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이 다이제 볼이 굉장히 저는 인상이 많이 남네요. 이것도 약간 초코 향이 안 나긴 해요. 민트 향이 좀 더 많이 강하긴 한데 이거는 워낙 지금 씹기 편하고 정말 다이제의 단점을 다 없애버린 그런 느낌이어서 다른 과자가 그냥 새로 출시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거는 제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나가 슈퍼 지나가다가 이거 보이면 왠지 그냥 집어가지고 살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몬드도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민트가 베이스가 아니고 초코랑 아몬드가 베이스인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고 사실 이 민초 쿠키는 약간 좀 맛이 짬뽕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다는 거.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ABC 초코랑은 약간 맛이 달라서 의외다라는 평을 하고 싶고 민초송이도 먹었을 때도 약간 뭐지? 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좀 뜬금없다라는 생각. 그래서 엄청 조화롭다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들고요. 초코파이가 사실 가장 조화로운 조합인 것 같아요. 마시멜로가 결정적으로 이거를 잘 어우르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 같아서 밸런스 있는 과자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초코파이, 민트 초코가 가장 밸런스가 잘 잡힌 것 같고 제 주관에 따라서 그냥 하나만 고르자면 저는 이거, 네, 다이제 볼. 이게 가장 제 입맛에는 제일 잘 맞았다. 그리고 의외의 선방을 한 과자는 이 롯데, 네, 아몬드 초코볼 민트. 그래서 오늘 6개의 민트 초코 과자들을 한번 먹어봤는데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혹시 민트 초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오리온하고 롯데에서 지금 한정 출시가 됐는데 이게 2021년 여름이 끝나면 정식으로 출시가 될지 아닐지 아직 모르는 거여서 시장 반응을 보고 결정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민트초코 좋아하시는 민초단 여러분께서는 이 과자들을 꼭 한번 맛봐서 조금이나마 정식 출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